외국인 건축가들이 오면 서울에서 꼭 한번 가봐라 자랑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 어딜 것 같으세요? 제가 외국인들한테 꼭 가보라고 하는데 어디냐면요, 한강 시민공원입니다. 한강 시민공원 왜 그러냐면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늦게까지 술 마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싼 값에. 왜냐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계속 감시를 하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정말 새벽 1시에 가도 안전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런 공원이에요, 사실. 제가 말한 자연이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것도 그거예요. 여기도 그런. 제목 잡아주세요. 여기 막 갈대숲 이런 데 가면 난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반포 옆에 거기 갈대 키워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계획하신 분이 생각이 깊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게 감시를 하는 공간이 돼야지만이 사실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서울에,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우리가 맨날 공공공간이 부족하다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부족하면 뭐가 부족해? 너무 차고 넘쳐요. 우리는 항공사진으로 보시면 학교 운동장들이 유럽의 광장보다 더 잘 분포가 돼 있어요. 촘촘하게. 근데 그거를 우리는 조기축구 아저씨밖에 안 써. 그러니까 애들이 방과 후가 되면은 아무도 안 가요. 옛날에 한때는 감자 허물기 운동이 있었어요. 감자 허물어가지고 써라 그랬는데 쓰긴 뭘 써요. 거기 괜히 또 애들 뭐 유괴당한다 그래서 다시 담장 치고 보안관까지 세워놨어요. 지금은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다가 주변에다 가게를 쭉 둘러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방구랑 뭐 카페랑 뭐 야채 가게 이런 것들을 쭉 배치를 해놓으면은 애들 학교 보내고서 엄마가 와서 차 마시면서 애들 보고 문방구 아줌마가 자기 커스터머들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보겠어. 그것도 어두운 데서 고객관리 차원에서도 계속 보는. 그러니까 그런 그게 운동장이 안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CCTV 100개 달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기가 밤에도 안전한 이유는 가게에서 쳐다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도시계획에 뭐 학교에서는 뭐 몇백 미터 안에는 뭐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을 너무 많이 바꿔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저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끼리의 대화가 없게 만드는 그런 평면 구조예요, 아파트가. 자, 이게 한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옥은 마당이 있고요.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방에서 방을 볼 수 있어요. 방에서 창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서 사랑방 창문을 열면은 그 보이죠. 건너방도 보이고. 자, 우리의 3베이 아파트가 한옥하고 사실 똑같아요. 3베이 아파트는 한옥의 마당에다가 지붕을 덮은 다음에 거기 거실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식탁이 놓인 데가 대청마루 쪽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은 안방에서 건너방이 보여야 돼요. 안방의 창문을 열면은 건너방이 보이는데 모든 창문들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때요? 다 바깥쪽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면은 대화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영역에 있어도 원하면 창문 열고 저쪽 창문 열면은 뭐 우리 아들은 싫어하겠지만은 그 애가 공부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적이잖아요. 사실 창문을 열면 나도 열고 저 사람도 열면은 볼 수 있는. 근데 하다못해 내가 저 사람은 다 떠나 나 혼자만 열어도 거실로 열린다면서 방이 훨씬 넓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좁게 보이게 거실 쪽으로 창문을 안 내고 바깥쪽으로만 창문을 내. 이런 거에서 이미 우리는 집이 좁다고 느껴지게 하고 가족들끼리의 대화가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집에 가면 주로 하시는 게 뭐예요? 뭐 아이들하고 이제 놀아주기도 하고요. 자기 전이면 네. 아니면 아이들 잠들면 조용히 거실에 나와서 이어폰 꽂고 TV를 봅니다. 아, 저 그거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어폰 꽂는 거 나왔죠, 새로? 예. 와, 정말 신의 축복이에요, 진짜. 저도 예. 그거 너무 잘 쓰는데 맞아요. 다 대부분 다 텔레비 많이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텔레비는 되게 재밌어요. 텔레비는 옛날에 모닥불로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들이 밖에서 들어와서 텔레비 한 30분 보는 거는 가만 냅둬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동굴이 있었잖아요. 동굴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냥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딱 모닥불 앞에 와서 그 사람들이 멍 때리면서 불이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막 움직이는 거가 지금 텔레비전 영상이 막 움직이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가 그런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텔레비 보는 사람 보고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이 텔레비를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저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마당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론 텔레비전이 재밌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공간을 인식을 할 때 그 면적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요, 기억으로 계산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전에 뭐 다섯 평짜리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았다고 칩시다. 그건 그 마당에 대해서 추억이 많을 거 아니에요. 3월달에 꽃 피고, 뭐 5월에 비 내리고, 7, 8월에 숲이 우거졌다가 뭐 겨울철에 비, 뭐 눈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섯 평짜리 공간이지만은 거기에 10가지 기억이 있으면은요, 5 곱하기 10, 아주 50평짜리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파트에 가면 어때요? 아파트에 가면은 인테리어가 똑같아요. 옛날에 제가 마당이 지금 거실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마당은 꽃 피고 막 다 있었는데 지금 거실에 가면은 1년 12달 똑같은 벽지에, 1년 12달 똑같은 조명에, 현관문 조명에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어디에만 있느냐? 텔레비전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그 옛날에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슬픈 게 또 있어요. 뭐냐 하면은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1인 가구 늘어나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1990년대 9%였는데 15년이니까 27%까지 올라갔어요. 향후 뭐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가 지금만 하더라도 가족들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 보통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걸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의 삶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내 방을 쓰더라도 가운데 거실, 그 다음에 식탁 놓이는 부분, 부엌 이런 거는 공용 공간으로 같이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부분이 내 방 플러스 알파로 되는 면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원룸에 살아요, 내가 만약에 고시원이나. 그러면 훨씬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